네, 대형주로는 제가 LG 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, 네.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리니지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을 제작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. 게임 퍼블리싱 업체죠. 실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3분기 기준으로 사실상 매출액 44%나 줄었습니다.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%나 줄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는 상회 하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없다라는 점. 심지어 내년 상반기까지 동사가 현재 만들고 있는 리니지 관련된 그리고 기타 다양한 게임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10월이었죠. 주가가 이렇게 하락은 하긴 하였지만 11월 들어서 오히려 10월에 있었던 주가 하락을 모두 만회했습니다. 심지어는 10월 초에 보였던 고가인 45만 6천원. 이 가격대는 무난하게 돌파를 하고 지금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.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,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. 그래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1개월, 2개월 그렇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한 최소한 3분기, 석달 정도는 보유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어가면 저는 매우 좋을 것 같고요.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도 좋습니다. 설령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5만 6천원 전고점 여기에서는 돌림이 반드시 나올 것 같으니까, 뭐, 지금부터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, 목표 가격은 제가 조금 높게 5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 거고, 손절 가격은 40만 원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신소프트 대형 유망주에서 좀 찾아주셨습니다. 일단 15일에 지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을 하고 오늘까지죠?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잘 체크를 못했습니다. 아, 네, 지스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예. 인신소프트가 거기서 또 얼마만큼 관심을 받았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.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앞으로의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인신소프트 목표가 55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